전통시장이 어렵다 힘들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CNB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통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소식에 한산했던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떠들썩합니다. 흥겨운 노래가락에 시장 상인들도 오늘만큼은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CNB가 전통시장을 차례로 돌며 진행하는 노래교실 프로그램 행복충전이 광주 우남시장을 찾은 겁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지역 가수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이 행복충전에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요. 상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도 같이 노래하면서 풀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좀 피곤해도 이렇게 와서 보면 상인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장사도 잘 된다고 확실히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 보람이 참 많이 느껴지고 그럽니다. 특히 녹화 당일 시장 점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무료로 TV 전광까지 나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CNB 방송국에서 나오셔서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고 하니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소개하면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서민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하고 또 고객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달라진 전통 시장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충전이 그래도 일부분이나마 일조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은 언제나 흥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접목시킨 전통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 시장과 함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CNB 프로젝트 행복충전. 아셨죠? 흥이 곁들여진 신바람 나는 전통시장으로 행복이 충전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찬규입니다.